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좌측캠 우측캠 전방 시야를 잡아주는 그 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타일을 하차로 왔는데 아주 간단한 작업이죠. 몇 발이 되지 않습니다. 하차하면서 보면은 지금 왼쪽에 좌측캠, 오른쪽에 우측캠, 그 가운데 후방 카메라, 또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은 웨이트를 비춰주는 후방 카메라가 있죠. 이렇게 카메라 4대가 있으니까 정말 작업하기 편합니다. 일단 주행할 때도 편해요. 지금 한 3파레트 정도 되죠? 일단 화주가 오기 전에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주행할 때 굉장히 안전해요. 좌측 우측 그 사각지대가 싹 없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도 100% 적응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차 점점 더 저 카메라가 없으면은 주행할 때도 많이 불편할 거예요. 회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할 때 저 캠을 한 번씩 저는 쳐다보죠. 주행하면서도 한 번씩 봐줍니다. 왜냐면은 마스트에 가려갖고선 한 차량이나 사람들을 카메라에서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카메라에 의지하기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일단 그래서 하차 작업하고 지게차 작업할 때는 꼭 눈으로 보고 발을 넣고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으로 해서는 안 돼요. 감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컨디션에 따라서 항상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발을 찔러 넣어야 되죠. 자, 이제 마지막 팔레트 하차하고 이제 후반에 가면은 제가 카메라 그 캠을 어디서 설치했는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 작업 영상도 간단하게 보세요. 여기서는 뭐 조심할 게 도로잖아요. 도로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차량도 조심하면 되죠. 여기는 이제 넓은 도로긴 한데 아침 시간에 아직 이제 7시도 안 된 시간이에요. 7시도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차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3파레트니까 신호 끊긴 다음에 가서 한 파레트 뜨고 그래도 아주 금방 끝나는 작업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끝났고, 작업이 끝나니까 이제 화주분이 도착하셨어요. 이곳은 이제 카드 결제를 해주시는 곳입니다. 카드를 결제를 받고 다시 이제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면서 제가 이제 다른 화면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이 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간단한 작업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죠. 복잡한 작업도 많고 위험한 작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좌측캠과 가운데 후방 카메라가 있고 오른쪽에 우측캠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이제 웨이트를 비춰주는 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카메라가 어디 설치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니터는 4.3인치짜리 모니터고요. 가격은 한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5만원 정도. 선이 이렇게 이어져 갖고 중간에 이제 연결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나가보면은 바로 이렇게 전조등 위에 있죠. 왼쪽 전조등 위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전조등 위에 하나 있고 이렇게 전조등 위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갖고 요게 마스트 앞쪽에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뒷쪽으로 돌아와 보면은 웨이트 밑에 카메라가 하나 있죠.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뒤쪽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간단합니다. 모니터 하나에 한 4-5만원 정도 하고 카메라는 한 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연결하는 선이 조금 필요하겠죠. 자, 이제 뭐 전체적인 금액 생각해보시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죠. 마스트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잘 보이고 있어요, 자전거가. 이 마스터에 차량도 가려지고 옆에 자전거가 지나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같은 속도로 가게 되면은 계속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자전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깜빡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죠, 이 카메라가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